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육성 통화는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등 헌정질서 문란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범죄 공동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376회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자행한 검찰이 국정농단 비선 실세 명태균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없이 미루다가 우리 당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후에야 부랴부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명태균에 대한 최초 압수수색은 이미 한 달 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신용만 하면서 빈 박스만 다른 게 아니라면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라고 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적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국선 변호 검찰이기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명태균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벌써 열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수사에 나서는 신용을 해봐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명태균 특검을 하루빨리 받아들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수확기 첫 쌀값이 18만 2,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5일 18만 8,126원에 이어서 하락세가 계속됐고 전년 대비 2만 1,668원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두 달 동안 21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 원은 새빨간 거짓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쌀값 대책들이 늑장 대처, 찔끔, 꼼수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양국관리법 개정 등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윤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국회 농해수인 민주당 의원들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할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온 송미정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양국관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농심을 예명한다면 농민들의 거센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전쟁이 가장 나쁜 평화만 못하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단 일명의 군인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외국과 통모해서 전쟁의 실마리를 열게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서 모든 수당을 강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